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내 상품팀 유주아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신형 산타페는 지난 3월 21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15,000대의 계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사업 계획의 35% 수준으로서 신형 산타페에 대한 소비자의 큰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당당하게 돌아온 신형 산타페,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브랜드 개요, 시장 상황, 상품 컨셉, 상품 포지셔닝, 모델 라인업, 가격 포지셔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개요입니다. 2000년 6월 1세대 산타페를 출시하였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모노코크 바디의 우수한 승차감으로 도심형 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세대 산타페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산타페보다 고급감과 세련미를 더하여 국내 SUV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7년 만에 3세대 산타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차명인 산타페는 미국 뉴 멕시코주의 주도이자 휴양지로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신형 산타페의 엠블렘은 유선형이었던 기존의 엠블렘과는 달리 직선적인 팔자체를 사용함으로써 SUV의 강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황입니다. 산업 수요를 보시면 10만 대를 초과하던 중형 SUV 시장이 지난해에는 7만 대에도 못 미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존 산타페가 오랜 기간 판매에 따른 모델 노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형 산타페의 출시로 산업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며 현재의 계약 추이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컨셉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트렌드 리더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SUV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차 수준의 고급감, 국내 최고의 안전성, 소형 SUV를 능가하는 탁월한 경제성,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카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급 사양인 LED 램프류를 기본 적용하였고 고급 내장재와 더불어 2열 슬라이딩 시트, 2열 커튼 등 대형차 수준의 고급 사양을 적용하여 기존 SUV와는 차별화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SUV 최초로 세븐 에어백을 기본 적용합니다. 여기에 에코스급 안전사양인 EFD 시스템과 초고장력 강판을 대폭 적용한 고강성 차체로 국내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연비가 우수한 디젤 엔진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형 산타페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비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대폭 적용함으로써 소형 SUV를 능가하는 경이적인 연비를 실현하였습니다. 연비를 비교해보면 기존 산타페 대비 13% 개선하여 리터당 1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투싼, 스포티지, 코란도 등 소형 SUV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형 산타페는 고유가 시대에 각광받는 차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당사의 최신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를 신형 산타페에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블루링크는 콜센터에 지원하에 고객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무선 시동과 원격 공조, 차량 내 와이파이 존 설정 등입니다. 이를 통해 산타페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포지셔닝입니다. 현재 중형 SUV 시장은 소형 SUV가 다소 간섭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추구하고 대형차 수준의 고급감을 제공함에 따라 소형 및 중형 SUV 시장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신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투싼 베라크루즈와 함께 SUV 시장을 석권할 것을 자신합니다. 다음은 모델 라인업입니다. 신형 산타페에는 기존 산타페와 동일하게 2.0, 2.2 두 종의 디젤 엔진을 운영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산타페에는 2.2에만 사륜 구동을 운영했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2000cc를 포함한 전 엔진의 사륜 구동을 운영합니다. 또한 저가 모델에는 5인승을 운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있습니까? 각각의 파워트레인에는 4개의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명칭은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 중 주력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판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내수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연비 개선, 최고의 안전성 등 대폭적인 상품성 향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판매 가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2000cc 사륜구동 기준 판매 가격 레인지는 2,800만원에서 3,400만원 내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모델인 프리미엄 모델은 기존 산타페 대비 약 2, 30만원 수준의 소폭 반영 예정이나 연비 향상에 따른 매년 30만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로 인하여 구매 후 1년 이내에 그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무릎 에어백, EFD 시스템 등 안전 사양 추가, LED 램프류를 비롯한 고급스러운 외관, 솔라글라스, 차암글라스, 플렉스티어, 급제동 경보 시스템 등 100만원 이상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함에 따라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종 판매 가격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타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류주 학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